한 몇 분 미쳐 정도 있을 됩니까? 아, 눌리 다시 네, 눌리는데 이게 1.9 나오잖아요. 아까 저자 있는 그대로 네. 나오네요. 아니면 완전 1.57로. 1.57 수분 1.57 나오죠. 그 위치마다 조금 차이 납니다. 예, 그렇지. 예. 비료량하고 직접적인 관계, 생육한 관계 있으니까 1.45. 그럼 여기하고 앞에 그쪽은 또 다르거든요. 그렇죠. 여자가 지금 수분이. 예. 예. 이거 보시면 이거 관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를 예. 찌르든지 영 바꿀 때라든지. 여기는 그러면 물을 1.6. 이쪽은 저 비료가 앞으로 이제 여기 이쪽이 그늘이 더 심해서 비료 많이 먹어요. 예, 아까. 예, 예. 그래서 저쪽보다 예. 잎이 아마 여기 더 클 거예요. 순조롭고. 그 대신 잎이 얇아요. 근데 여기에서 본 것들은 참 좋거든요. 저 앞쪽으로 가면 가서 햇볕 쪽으로 못한 거고. 예. 그 여기에는 뭐 거의 빠지는 게 없잖아요. 순도, 틀어진 기형도 없고. 요런 것도 어떤 고온 열상일 수가 있거든요. 아, 이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. 예. 자, 처음에도 보니까 몰라가지고. 찍게. 집게라든지 다른 게 뭐 이렇게 예. 뭐 하면서 했고 얘도 보면 지금 장이죠. 여기에부터 오늘 없었는데 오늘 우기 문 다 닫아보고 옆에 문 예. 조그만 단턴 닫아보나니까 오늘 열을 받아보네. 아침에만 해도 예. 없었는데 예. 이렇게 쌀만한 거죠. 이거 큰일이. 아, 아까 보니까 60도 이래. 아니 이게 온도가 60도 막 60도야 기계가 60도 60도 뭐 계란 장사에 대해서 계란 삶아가지고 50도만 해도 계란이 인다 그러는데 60도면 뭐 고기가 익을 정도죠, 절판에. 그럼 지금 여기에서, 그런, 어떻게, 잘못된 정보를 배우면 우리는 작물이 반대 방향으로 가요, 우리 원치 않는 건. 예, 예. 60도에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? 찜질방 온도보다 더 높죠. 예. 찜질방 온도보다. 그것도 햇볕에 때려버리면, 여기 잎 두께 얇은 데서 일어났다가 지금 오후 되니까 살살살 또 풀려 올라가거든요. 수분이니까. 근데 이 장애는 장애예요. 예. 막 늦어지고. 그렇죠. 다시 피더라도 이 예. 장애는 후유증이 있다입니까? 그렇죠. 후유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에서, 잎이 이제 이렇게 깜실깜실하게 약간 뒤로 살짝 뒤집어지고 있는데, 그래, 요 정도 뒤집어졌다면 잎이 그 괜찮은 거거든요. 그런데 예. 여기 이 시각은 나도 이 밭이, 비료가 균형이 안 돼 있다.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담수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. 비료를 울렁불렁하다. 아니면 이쪽 저쪽 안 맞다. 그럴 때는 여기 퇴비를 많이 뿌리거나 뭐 다른 원인이 있을 거예요. 퇴비를 많이 뿌리진 않았어요. 많이 뿌렸어요. 그래서 퇴비를 많이 뿌리면 이게 성토한 땅이기 때문에 성토는 한 10년 전에 했는데 예. 성토가 나서 밑에 이제 한 2m 되는 땅을 올렸다고 해서 땅 만들라고 예. 퇴비를 진짜 우리는 축산을 하니까 막 땅 안 보일 만큼 허그가 안 보일 만큼 도와붙고 예. 그리고 한 3년 동안 수단 그릇을 심어가지고 그걸 또 갈아내피고 그렇죠. 이게 이제 성토를 하는 때문에 땅이 단단하다 아닙니까? 예. 동기와 공기와 물을 수분을 예. 안 먹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막 계속 이제 땅 만든다고 계속 뭐 심어가지고 예. 갈았고 막 그랬어요. 예. 그렇죠. 그래도 이거 땅은 내가 작물이 그 멜론이 잘 크게 하는 규격이 그 완벽하지 않아다. 예예. 예, 그래서 모든 작물 그리고 그렇지. 비료도 그 안 줬다는 거죠. 질소량이 예, 질소를 안 준 비료로가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. 아니, 질이 안 좋다 말입니까? 안 줬다 말입니까? 질소를 안 줬다. 안 줬다 말입니까? 그렇죠. 질소가 안 좋은 질소가 안 줬다. 질소 비료. 아, 예예예. 요소 비료 안 줬다. 예예. 요소 비료를 안 줘서 일어난 일이다. 다른 성분은 많이 있다. 예전에 마늘 한 번 심고 풀마늘 한 번 심고 감자 한 번 심는 거 외에는 근 8년 동안 7, 8년 동안 작물을 하나도 안 심었으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그래서만 쭉 심어 가지고 예, 뭐 그게 질소량이 없다는 거죠. 토양 속에. 질소가 없다. 예, 그래서 질소만 보충됐더라면 이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되는데 자, 여기 왔을 때 이쪽하고 저 앞쪽하고 햇볕량이 다르잖아요. 예, 다르죠. 그 저쪽에서 예, 저쪽에 있는 햇빛이 약 그 석동에 들어오잖아요. 그 석동 이게 동수의 석동이 들어오면 저쪽에는 고온이 돼서 장이 일어나죠. 그것도 수단 걸어서 재배할 때도 계속 그 연속됐다.
그럼 저쪽에는 더 그 땅 속에 있는 비료도 더 땅에서 많이 끌어올리겠죠. 겨울에. 건조되면서 땅 속에 있는 퇴비 속에 들어있는 거나 그 염이 더 올라와서. 그래서 토양 분석을 제일 끝에 하고 여기하고 따로 한 세 군데 나눠가지고 토양 분석 각각 달리 해야 된다. 그래서 시비 방법을 각각 동마다 다르게 해야 되겠다. 다섯 동 자체를. 그렇게. 지금 이제 고려되면 우리 하우스를 봤을 때야. 예. 저자와 이자와 한 동마다 다 떼, 따로따로 다니래. 예. 다섯 동 자체를.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? 흙을 따로따로 떠가지거나. 아, 흙 분석하는 것 말고. 그렇죠. 지금부터 관리 차원에서. 관리 차원에서는. 차광만을 무조건 씌워줘야 되고. 그렇죠. 그래, 해줘. 그러면 100도 씌워줘야 되고. 그렇죠. 100도 저기 차광할 수 있으면 차광 해주고. 예, 해주고. 예. 그 다음에 여기는, 연면 시비. 예, 골드 그린이나 골드 컬러를 한 일주일에 열흘만 한 번씩 해주고, 그 다음에, 이 실을 안 떨어뜨려야 된다. 일시 비료 요소로. 예, 그렇죠. 골고리 지금 다르다는 거죠. 위치마다. 그래서 1. 여기 1.6이고, 5, 이건 1.5고, 1.6이고, 전 앞에 1.9 나오고, 예. 그 다음 저쪽에는 3.5가 나오고, 다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, 그 비료 값을, 이제 기준 값을 골마다 조금, 동마다 다르게 해야 돼. 조금 주는 양을, 한 두 번 주고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서 비료 값을 맞춰야 돼. 적정해 가면서. 이 동 한 동에 평수를 계산해서 비료 줘라. 한 동에. 한 동이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? 총 몇 평이죠, 이게? 실내 평수가 1000평이라고 보. 예, 1000평이면 다섯 동 한 동이 200평. 200평이면 100평에 뭐 3 내지 5kg 계산해 가지고 주면서 높은 데는 1. 뭐 9된 데는 줄 필요가 없고 1.5된 데는 주고 2.56된 데는 주고 3된 데는, 3된 데는 주지 말고 주면 안 되고 면시비만 하고 예, 맹, 저거는 맹물 시비를 계속해서 풀어줘야 돼. 아침 저녁으로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. 한낮에는 큰 의미가 예. 없어지고 아침 그렇죠. 저녁으로 풀어줘야 된다. 그렇죠. 그리고 저기는 거의 덮어놔야 돼. 저쪽은 거의 잘 자주 덮어야 돼. 오전에 그 9시나 10시 되면 덮어야 돼. 저쪽은 그 저쪽은 덮어야만이 큰다. 그늘이면 쭉쭉 크잖아요. 예. 그늘 덮고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. 아 이게 전체적으로 동시에 닫히고 열리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센서를 뭐 어찌 하더라도 이쪽에는 햇빛 양을 어느 정도 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이걸 막 이불을 덮지 말고 차광망으로 덮어놨고 일부분 들어오게끔 해야 되겠네. 차광망으로. 차광망이 몇 프로죠? 50%쯤 되나? 50%면 조금 심해요. 35%. 네, 35%. 그러면 이 빨리 닫지 말고. 아, 이게 그, 업체한테 한번 문의해보면 이거 각각 라인이 다르게 작동할 거예요, 이게. 지금으로서는 아니고, 이거 와서 하려고 하면 다시 선을 어떻게 또 맞춰야 되는, 또 모단을 다시 바꿔야 되고. 지금은 하나로서 다 듣게끔 돼. 아, 이 모단 한 개가 다 한다는 거예요. 한 개가 이불 한 개야. 차각만 한 개야. 또 네. 밑에 하단 이불 한 개야. 이렇게 다 지금 따로 모다 세 개 가지고 세 개를 작동한다. 예. 그럼 재료에 모다 하게 되면 모다 모터를 달아야 돼. 예. 그러면 달아면은 일이 엄청 여기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이걸 전체적으로 라인에 다 손을 봐야 되는. 그렇죠. 그러면 위에 그 재료에 35% 차광망을 50%짜리 35% 바꿔보면 좀 경제적이겠다. 그럼 50%는 좀 부족하거든요. 그럼 50% 저걸 활용해야 돼. 50% 네. 창망을 가지고 활용하자. 예. 유유적절하게. 그러니까 이 유유적절하단 말이 몇 시에 하냐 그 말이거든요. 그죠? 네. 그러면 오전 한 10시까지는 예. 늘어놨다가 그렇죠. 10시부터 한 4시까지는 그렇죠. 닫아놨고 그렇죠. 그런 방법을 하고 전적으로 계속 그렇죠. 요쪽에는 비료를 좀 더 줘가 이 식감을 올려주면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다. 비료가 부족하면 웃자람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최선이지 않느냐. 하여튼 쉽지는 않는데 그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아까 저 이양의 청년처럼 비료를 다시 거듭고 아니요 그 점적으로 요소 주면 됩니다. 점적으로 간주로 비료 줘라. 네, 5kg 예. 정도. 근데 이것도 점적도